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래된 독서 정하선. 가장 쉽다고 읽었는데 가장 난해한 독서가 여자를 읽는 법이었구나. 어머니는 고전 중의 고전, 아내는 교과서 중의 교과서, 애인은 베스트셀러 중의 베스트셀러. 겉장을 덮은 지 이미 오래인데 머리에 갑자기 떠올라 정독을 못한 내용들이 이제야. 상념은 고요히 흐르지 못하고 여울저 소를 만들어 건너기가 불편하구나. 마음이 뒤뚱거려 오늘 하루를. 네, 감사합니다. 이 시는 제 시집 세계역에서 실려 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